달순이에요.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수비 진짜 심각한데요? 이 정도면? 나 수비가 좀 심각합니다, 진짜. 아니, 이게 뭐 아까 옵사이드냐 아니냐 이거야. 다시 뭐 논란도 있고 논쟁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수비가 정말 너무 이거 문제가 있네요. 아니, 볼을 잡지도 못하고 지역을 잡지도 못하고 박스 안에서 수비할 때는 기본적인 사람을 잡는 수비와 지역을 잡는 지역을 블록하는 수비를 두 가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좀 놓쳐버리네요. 예. 자, 일단 이거는 그리고 경남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어려워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2무 1패입니다. 세 경기에서 하나도 승리가 없기 때문에 다음은 가시마 일본 원정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산둥 원정 가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진경기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기부해주신 분들 자 나와요. 자, 뒷발 좋아요. 에이! 들어갔습니다. 좋아, 들어갔습니다. 네, 아드리아노. 자, 브라질리언들이 해주네요. 브라질리언들. 자, 역시 브라질리언이 해주네요. 네, 와, 좀 답답했는데. 네, 로페즈. 다음에 아드리아노. 예. 네. 블랙로즈님 고맙습니다. 자, 블랙로즈님 고맙습니다. 근데 아드리아노니까 산책하는 거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드리아노는 산책하는 거 잘 모르죠. 아, 근데 여기서 뒷발로 밟아놓은 게 로페즈가 이게 클래스입니다. 뒷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원에 갔습니다. 예. 자, 이게 둘 다 원으로 가잖아요. 예. 뒷발로 밟아주는 것도 원으로 가고 슈팅도 그냥 원으로 갑니다. 브라질리언들이 이런 깔끔함이 있잖아요. 이런 퀄리티가 있습니다. 아, 네, 진짜 좋았네요. 하고 해주고 그냥 때려버리는. 다 좋은데 세레머니 산책을 모르네요.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